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 수질환경 산업기사에 합격한 수강생입니다. 우선 자격증 취득을 도전하게 된 계기는 저희 학과 졸업을 위해서는 기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공부하기 전에 산업기사를 미리 공부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산업기사를 공부한 경험을 통해 기사도 취득하여 전공과 관련된 직무로 취직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시험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을 꼽자면 실기시험 문제였습니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과는 다르게 모두 주관식이므로 답변을 작성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했습니다. 실기시험 문제에도 문제풀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 대해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특이한 문제로 기억되는 것은 입자 크기에 따라 물질을 분류하고 그것의 예시를 쓰는 문제였습니다. 이 시험 문제를 봤을 때 강의에서 봤던 내용이라 쉽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산업기사 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보는 것입니다. 산업기사는 거의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들을 반복해서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암기도 어렵기 때문에 미리 강의를 통해 개념을 쌓아놓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풀기보다는 그냥 백지를 놓고 제가 외우고 있는 부분들을 각 시험 항목마다 적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백지에다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적어놓고 나중에 교재에서의 주요 개념과 비교해보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알고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트 필기하기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백지에다가 써서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을 확실히 하고 모르는 것은 보충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배우라 강의 중 가장 인상 깊었고 도움이 됐던 강의 내용은 암기하는 법을 쉽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것은 염라 황마 칼칼 중으로 해수의 주요 성분을 순서대로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야 하는데 배우라 강의를 들은 덕분에 절대로 까먹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산업기사를 합격하기까지 공부기간은 필기 한 달, 실기 한 달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환경과 관련된 학과는 교수님들이 항상 기사가 없으면은 안 된다고 강조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싶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산업기사 공부는 그 전에 한 번도 공부해본 적 없는 생소한 과목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어 공부하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합격한 사람들의 후기를 읽으면서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필기 합격 후 실기 시험까지 기간이 한 달밖에 없지만 계획을 세워 잘 분배하여 공부를 하면 기간이 빠듯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질환경산업기사 수강생 여러분 화이팅!